예, 안녕하십니까. 프라임 에듀입니다. 오늘은 학생들과 나누는 대화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라임 에듀는 이제 개인별 참석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러므로 학생과 개별적으로 대화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제 대화를 하면서 느낀 점은 이 대화 내용에도 패턴이 있다는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상위권 혹은 발전 가능성이 많은 학생은 주로 학습 이야기, 그다음에 진로 이야기가 대화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열심히 공부해와서 저에게 구체적으로 질문을 한다던가 자신의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한 다음에 도저히 답이 안 나와서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은 학생은 주로 태도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출결, 뭐 오늘 늦은 이유가 뭔지, 시간표를 바꾸는 이유가 뭔지, 결석하는 이유가 뭔지 등등. 학습 자세,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하는 이유가 뭔지, 어제 잠을 제대로 자지 않은 이유가 뭔지, 뭐 과제, 과제를 하지 않았거나 일부만 해온 이유가 뭔지, 주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제가 이 동영상을 찍기 전에 일부 학생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저하고 어떤 내용의 대화를 많이 하는 것 같냐고. 물론 제가 지목한 학생은 제가 생각하기에 태도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 학생입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의 답변은 반반이라고 하더라고요. 혹은 학습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허허허. 하나의 사실에 대한 개인의 생각이 다를 수 있죠. 네. 인정합니다. 자, 결론 및 저의 바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태도에 관한 대화는 적게 하고 싶습니다. 말이 좋아 대화지 잔소리거든요. 여러분들과 함께 영어 성적 올리는 고민을 같이 하고 싶고, 여러분들의 진로에 대해서 진지한 대화를 많이 하고 싶습니다. 꿈을 같이 꾸는 거 멋지지 않습니까?